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해해야만이 유대 문명을 이해를 헤브라이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주 많은 규정들을 냈어요. 모세가 많은 규정들을 냈는데 이것은 이집트에서도 문명 안에서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특별히 제가 성서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해요? 진영 밖에 나가갖고 어떤 기관 시설에 가갖고 보름 동안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이어서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악성 피부병 환자는 정결하게 하는 날을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면 사제는 진영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밀짚, 밀점, 밀초, 밀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이.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경계가 대단했다는 거죠. 사제도 진영 밖으로 나가. 사제가 살펴보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왔으면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지시를 한다. 우슬초가 또 그런 걸 막아주죠. 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집에 생기는 곰팡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갔을 때, 아니 가나안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건 이미 어디에서 본 거야? 아주 이집트 문명에서 경험을 했던 거죠.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에 어떤 집에 내가 곰팡이 병을 생기게 하면, 자신이 곰팡이 병을 생기게 하면 그 집 임자는 사제에게 와서 저희 집에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사제는 자기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집을 비우도록 지시한다. 비우지 않으면 그 집 안에 있는 것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다음 사제는 그 집을 살펴보러 간다. 병든 곳을 살펴보아 집 벽에 생긴 그 병이 푸르스름하거나, 이제 곰팡이가 세균, 바이러스인 거죠.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점이 로 되어 있고 다른 벽면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면 사제는 그 집 문 밖으로 나와 1회 동안 그 집을 잠가 둔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22일까지 순례를 하고 23일 날 격리가 돼 갖고 가이 비치 호텔이라고 갈릴리아에 있는 호텔에서 격리한 그 상황을 이제 토요 특강으로 내보낼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뭐 4개월, 6개월이 지났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우리 순례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때부터 하여튼 불길한 것들을 물론 제가 1월 달에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를 위협할 건지 말씀을 벌써 드렸어요. 1월 달부터. 어쨌든 1회째 되는 날에 사제가 다시 가서 살펴봐 병이 그 집 벽에 번졌으면 사제는 병든 돌들을 빼내어 성문 밖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지시한다. 또 그 집 암벽을 돌아가며 긁어내어 긁어낸 흙도 성읍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다른 돌들을 가져다 그 돌들을 대신 끼우고 다른 흙을 가져다 그 집에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계를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사막 한가운데 아주 건조한 기후 때 문명이 탄생을 했느냐? 전염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이 성경 특강 시즌 3 듣는 분들은 정말 손 열심히 씻고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내가 하여튼 누구를 만나도 저는 자꾸 사람들이 악수를 하게 돼서 가능한 한 여기 생태마을 밖을 안 나가지만은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레위기 24장 5절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너희는 고운 곡식 가루를 가져다가 하나에 10분의 2 에파를 들여 빵 과자 12개를 굽고 주님 앞 순금 상 12 12진법 메소포타미아 영향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10진법을 쓰죠. 이집트도 아주 재밌어요. 이집트가 12진법은 60이 단위 기준인데 10진법은 10, 100, 1000, 1000, 10만까지도 이게 숫자를 셌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주님 앞 순금 상위에 한 줄을 6개씩 두 줄로 놓았어라. 이게 12진법의 기본이야. 2, 4, 6, 12 이렇게 80이 넘어가는 게. 그리고 그 줄마다 순수한 유향을 얹어라. 이 유향, 모략, 이거는요, 이집트에서 나온 문화예요. 황금. 그래서, 투캉타멘, 투캉타멘이라고 19살에 죽은 이집트 왕이 있어요. 아주 온전하게 발견이 됐는데, 황금. 그 다음에 몸을 모략과 유향으로 다 감싸놨어. 이게 누구한테 바친 거죠? 예수님한테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명 아래 이 성서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의심할 이 성서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 성서를 멀티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2장 29절을 보면은 주 너의 하느님께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이게 유대인한테 하느님의 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상을 뭐 바알상, 아세라상, 아스롯상 뭐 이런 것들을 세우지 말라는 게 그 상을 세우면 하느님이 그 안에 갇혀지는 거죠. 하느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조그만 상에 갇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가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을 이게 이 말도 참 웃긴 거예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가서 쫓아내려.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민족이에요. 유태인이 아주 이기적인 민족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만 깨끗하다고 정결례 미크베 뭐 이런 데서 뭐 목욕하고 자기네들만 깨끗하고 할례하고 막 이러면서 전 세계의 미움을 받는 게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로스차일드가라고 유대인 은행 간데 전 세계의 돈을 유대인이 거의 뭐 반 이상을 자주 우지한다고 해도 다른 말이 아니죠. 그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한 다음 그들의 뒤를 따르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이민족들이 자기네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이민족들이 자기네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민족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며 그들의 신들을 찾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을 그렇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저희 신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싫어하는 온갖 역겨운 짓을 하며 심지어 아들, 딸마저 불에 살라 저희 신에게 바친다. 그런 아들, 딸까지 그런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금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주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원래 그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제 자기네들이 쫓아내고 그 지역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슬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혼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두 가지 문화가 겹쳐 있어요. 이집트 문명에서도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술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그 지금 중국, 일본이 홍수를 겪듯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홍수를 많이 겪어서 이런 주술사들한테 많은 주술을 하도록 했죠. 죽은 자들에게 문의한다는 건 뭐냐면 이집트는 피라미드 안에 사자의 설을 넣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책을 넣어.
죽은 자들이 어떤 여행을 가는지 안내의 길을 책을 넣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불러내는 풍습이 있으니까 그런 풍습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 하느님께 흠이 없어야 한다. 계속 정결례, 깨끗한 민족,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합쳐서 성서를 좀 보니까 조금 성서가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뭐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신전 매음에 관한 규정. 이스라엘에 따른 신전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얘기할 때 얘기했죠. 난나 두무지 둘이서 흉년이 들면은 성행위를 지구라트스 위에서 했고 밑에도 사람들이 했어요. 성행위는 뭐 섹스의 의미가 아니고 생명을 탄생하는 의미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은 신전 남창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신전 창녀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창녀의 해옷값이나 남창의 몸값을 주 너의 하느님의 집에 어떤 서원 제물로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 둘 다 역겨워하신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야훼 신앙이 발달하는 거죠. 예. 이집트, 그 다음에 가나안, 레반트, 시리아까지 합치는 지역을 레반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방의 풍습을 다 역겨워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의 고유한 야훼 하느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또 신명기 27장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의 하느님께서 요르단 강을 건너서 주 너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너희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를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후에 공부할 로제타석 이런 걸 봤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희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야 한다. 오벨리스크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아주 신비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거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써야 한다. 오벨리스크를 봤다는 얘기죠. 로제타석 이런 것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이 성서는 그냥 독특하게 이스라엘에서 그냥 탄생한 게 아니고 그 고대 근동지방, 비옥한 초승달 지방,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합쳐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모든 문명을 다 보고 여기 이 이스라엘 야훼 신앙의 최적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이에요. 마치 스핑크스, 우리 뭐 스핑크스 얘기하지 말고 불국사, 불국사에 가보면은 석굴암의 부처님이 어떻게 있어요? 한 통돌이라고 그러잖아요. 통돌에다가 그 돌 안에 그 기가 막힌 부처님을 모든 돌들을 싹 조각해서 부처님이 탄생했잖아요. 그거하고 석굴암, 제가 석굴암을 보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제가 이 예술 작품을 보고 처음으로 심장이 벌렁거린 게 석굴암이에요. 불국사의 석굴암. 너무너무 온화하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 불국사의 석굴암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보고 가슴 벌렁벌렁 거렸던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앞에 서서 2000년 전에 이 다락방으로 내가 간 것 같은 기분.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슴 벌렁벌렁 거린 작품이 홍익대학의 송번수 교수님의 그 가시 이 프라 천년제에 출품해갖고 대상 받은 거. 뭐 어쨌든 인간은 그렇다고 그래요. 인간은 아름다운 거 안에 다 끌리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어쨌거나 하여튼 이 스핑크스 기자의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도 제가 여기도 가봤죠. been there, done there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 been there, done there. 내가 가봤고 해봤고 제가 이제 감히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책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가본데 가봤고 거기서 느꼈고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석굴암의 이 부처님을 통돌해서 이렇게 그대로 조각해냈다고 그러잖아요. 조각하는 분이.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팔레스티나의 그런 많은 그런 신들 안에 이스라엘들은 정말 야훼 하느님의 그 기가 막힌,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부담 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죠.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갖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말로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고 신비가 있고, 신약 시대 와갖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신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구약 성서 전체를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 성서 전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로마 문명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리스 문명도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쓸 수 있고 그러한 당신의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구원, 하는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당신이 바로 구원의 희생 제물이 되셔갖고 우리를 구원 하늘나라로 초대해 주신 거죠. 이런 이해도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하면서 주변 문명을 이해하면서 훨씬 예수님의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집트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서 태양의 아들이다. 라신이야. 라가 태양신이에요. 파라오의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왕이 죽은 뒤에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무덤을 세웁니다. 왕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그 속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외부의 침입을 거의 한 2500년, 3000년 동안 거의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편안했어요. 왜 편안했느냐면 나일강 그 삼각주의 범람, 때가 되면 정확하게 범람을 하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먹을 게 흘러 넘쳤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질 때 노예를 데려다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피라미드 짓는 사람들한테 다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라미드를 짓는 사람들도 일당을 받으면서 그 거대한 무덤을 지으면서 자기네들도, 왕도 가지만은 자기네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자기네들도 초청받는다는 그런 기쁨으로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졌던 것이죠. 어쨌든 피라미드 근처에 신성한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스핑크스라는 석상을 세웠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기자의 피라미드입니다. 맨 꼭대기는 완전히 황암으로, 덧 꼭대기는 황금으로 덮였는데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요건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나폴레옹이 이집트 정복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슬람화 돼갖고 자기네들이 고대의 상형 문자 글자를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로제타석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리스어로 기초로 해서 점점 상형 문자를 읽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쉽게 말하면 2000년 만에 이집트 문명이 탁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 2000년 몰랐던 거예요.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벌렁벌렁 거리는 거죠. 그 3000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역사, 4000년 전 역사, 3000년 전 역사가 그동안 2000년 동안 딱 덮여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로제타석이라는 하나로 모든 상형문자 해설이 되면서 사자의 석까지 다 찾아낸, 이게 바로 우리 지금 현대 문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어쨌든 하여튼 천문학, 수학이 발달했고 상형문자를 만들어서 기록을 만들었죠. 자, 이집트는 관계 농협, 물을 대는 농협에 필요한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딱 넘치잖아요. 넘치고 나면은 전부 다 이제 논, 밭의 경계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이거 우리 땅이었는데, 여기 우리 땅이었는데, 다 없어졌네?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래서 측량 기술을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이렇게 탑을 세워갖고, 저도 거기 가봤어요. 강 높이가 15m다, 20m다, 25m다. 그런데 이 측량 장면이 어디에 가면 되냐면 갈릴레아의 세포리스에 가보면요, 바닥에 그게 있어요. 그 그림이 있어요. 세포리스. 그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나자렛에서 성모님이 저기 가갖고 올리브 좀 사갖고 와라. 그러면은 예수님 팍 뛰어갖고 세포리스라는 곳에 가갖고, 그 수도였죠. 갈릴레아 지역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그 이집트 나일강에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강 저기 높이를 측량하는 측량 그 그림이 모자이크로 바닥에 있어요. 이 아주 중요한 지금 제가 이제 이어폰을 이제 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게 나일강 수위 계산하는 거예요. 수위 보이지? 수위. 그래서 나일강이 6m가 넘으면은 범람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 치수.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주위에 무슨 사슴, 뭐 호랑이, 뭐 이런 그림들이 다 있는 이유가 이집트 문명이 4천 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천 년, 6천 년부터 문화가 형성돼 있었던 것이니까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화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게 2000년 동안 보존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가 역사의 숨결, 예수님의 현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가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만져져요. 만져져.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국,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아, 예수님이 이렇게 엄마가 뭐좀 사와라. 그러면은 아마 여기 아마 1시간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한 40분, 50분 만에 예수님은 저는 달려오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마리아한테 빨리 심부름도 잘 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 걸어 다닌 거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 참 잔을 걸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리의 남자라고 그러는 거, 기리의 남자. 도사. 도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렇게 깊이가 있고, 사람들 알아듣기 쉽고, 온 세상을 아우르는 말씀들을 사복음 안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목수셨지만은 사실은 유대 땅에는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았어요. 목수는 어떤 의미도 같이 겸해하냐면 석공이에요, 석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이집트 문명을 알 수밖에, 물론 어렸을 때 이집트에 피난 갔다는 성서 구절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문명을. 참 내가 그 세포리스에 가서 나일강 범람하는 그 모자이크가 그 아니 그 갈릴레아 지방에 이집트 그뭐 사자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사슴 이런 것들도 이 밑에 또 이제 시기를 이제 언제 홍수가 일어나는지 천문학이 발달하고 태양력이 만들어집니다. 태음력. 태음력은 메소포타미아. 태양력은 이집트에서 나오죠. 홍수로 사라져버린 밭의 경계를 가려내면서 측량술과 수학이 발달을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은 피라미드 신전을 짓는데도 이용됩니다. 아주 여기 유명한 설계가 이모텝이라는 유명한 설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피라미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이집트인들은 처음에는 그림 문자를 쓰다가 조금 더 간략하게 상형 문자를 만들죠. 그리고 나일강에서 자라는 파피루스의 원료에다 종이를 만들어서 글을 적습니다. 파피루스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페이퍼의 어원이 되죠. 이집트 문명은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 문명의 영향을 지대하게 준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나일강 삼각주가 이렇게 쓰면 이쪽, 서쪽 끝에 있는 리비아하고 경계에 있는 도시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이.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거세, 거세, 거세.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생수에 타 먹은 그 순간.